아. 저는 경영기획팀 권영지입니다. 2019년도 10월 28일 날 입사를 했고요. 네, 원래 박상원 이사장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모르시나요? 어? 아, 저는 알죠. 아, 네. 그렇죠. 저도 작품을 보신 적 있어요? 드라마나 이런 거를?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박상원 선생님을 보시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그런 모래시계 짧게 모아보고 그런 걸 봤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래시계가 95년 작품이더라고요. 여명의 눈동자가 95년도였나? 제가 93년생이라서 나 제가 본 모습 이런 모습. 이게 유명한 장면이야. 95년 2월 16일. 제가 태어나서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저는 꽃다발을 받고 그리고 11시에 새로 오신 이용분들이 운영장을 시장님으로 받게 됩니다. 받으시고 지금 1시쯤에 대한민국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이동에서 예술청이랑 예술진흥공 극장 투어 진행하실 거고요. 저는 이사장님은 별도로 저랑 인터뷰를 하실 거예요. 인터뷰가 긴장돼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처음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식을? 임원을 선출할 때 이제 똑같은 직원들 선출하는 것처럼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제 지원자의 서류를 받아요. 그래서 박상훈님도 지원자 서류를 제출을 하셨고 그 서류를 제가 이제 이메일로 받아서 후보자들 중에 한 분이셨고 이제 두 달간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후보자들 중에 이분이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셔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서 얘기를 들었죠.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각종 현안들이 있겠죠.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최고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혹은 사업이라든가 혹은 내부의 규정 같은 거를 바꾼다든가 만든다고 할 때 이제 이사회에서 안건들을 보고 이제 심의를 한 다음에 이제 땅땅땅 해주는 게 이제 이사회의 역할이고 그 이사회 안에 이사장님이랑 그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사장님은 비상근으로서 이제 이사회의 짱 대표이사는 이제 상근이어서 이제 재단 직원처럼 이제 실무 업무도 보시면서 재단의 대표이자 그리고 이사회의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곳으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저희 새로운 이사장님과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사님들 임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10시 반에 꽃다발 5개를 받기로 되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도가 있으신 분 같아요. 다 이쪽 분야에 많이 알고 계셔서 흥미롭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술청 투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이고 지금 아티스트 촬영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첫 임명되신 날이시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오늘 11시 10분에 시청해서 만나서 4시 반 정도가 다 되어가는데 한 번도 못 쉬고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나 네. 당이 떨어지실까 하여 저희 홍보팀에서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유행하고 있는 걸 직접 만드셨대요. 올! 이거 옛날에 우리가 이 달고나를 할 때는 요만한 숟가락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굉장히 럭셔리하게 네. 예. 저희 영상 감독님께서 이렇게 서울 지도가 그려져 있는 어허. 걸 이런 건데 이거라도 조금 이제 먹으면서 저는 사실 좀 당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이거 사실은 전문이죠 이런 게 저는 사실 어색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살짝 이렇게 침도 붙여가서 이렇게 살짝 그렇게 그래야 되는데 또 너무 잘하면 또 그렇고 그냥 이렇게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팁이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그 배우가 이 듀엘을 이렇게 핥아요 그러니까 약간 적셔서 아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되나요? 근데 뭐 이거 드라마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잘하시네요. 어 이거 되게 잘. 원래는 이게 좀 망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맛있네요. 당 충전이 됩니다. 당이 좀 없긴 했었나 보네. 갑자기 이거 먹으니까 확 에너지가 확 살아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앉은 거예요, 우리? 저희가 있는 곳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그리고 2층에 있는 예술청. 네, 여기는 아고라라는 공간이고 이제 예술가들과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 오늘 저기 네. 오늘 첫 인터뷰만큼 좀 이렇게 에너지 있게 좀 이렇게 네. 역동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잘 못하는데 약간 좀 톤을 좀 띄워서 네.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신임 이사장님 네네 네, 좋아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이사장으로 임명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어요. 향수도 느끼고 시간여행으로 옛날 대학교 때 생각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동숭아아트센터가 예술청으로 재개관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간의 변화를 또 보고 굉장히 많이 그 설렌다?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기존의 서울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들, 문화예술적 상상과 또 창조적 망상,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혼돈하면서 굉장히 좀 설레고 기분 좋게 혼돈스러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 사실 저는 그 이사장님이 저희 재단에 오신다는 걸 사실 저희 재단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안 사람이기도 한데, 아. 네, 어? 내가 아는 그분이 맞나?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93년도생이어서 이제 그 사실 그 제목도 다 들어봤고 많이 뵀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클립들로 막 이렇게 10분씩 모래시계랑 여명의 눈동자 이런 걸 이렇게 짧게 짧게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약간 그걸 보기는 했는데 아 약간 봤어요? 조금 봤습니다 아 다 안 보고? 봤어요. 아, 지금 이 얘기가 다 봤다는 줄 알고 그 사실 재단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그 거리에서 축제도 하고 공간들도 서울 전역에 엄청 많이 흩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재단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만들어낼 여러 가지 많은 예술의 모든 것들은 곧 세계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옆에서 지금
고민하고 열심히 밤새고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요. 아, 요즘 밤새면 안 되는구나. 도와주는 일만 하는 직장.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도 우리 작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돼서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그러기 이전에 더 이렇게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귀찮게 막 찾아다니려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사장이라는 게 딴 거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이 좀 일할 맛나게, 그리고 좀 뻔한 게 아니라 펀하게, 어? 이사장 주관으로 단합대회 한번 해야죠, 단합대. 네, 이사장님, 오늘 시민들께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공약 벌써 말해주셨는데 이거 3년 동안 다 하실 수 있는 거 맞으시죠? 힘든데 굉장히 즐거운 그런 고통? 그렇게 무리해서 지키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도전 때문에 또 저를 또 그만큼 또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공약하고 얘기했던 거를 지키는 과정이 또 하나의 저에게 도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한 공약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넘어설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지키겠다는 얘기죠. 이사장님 화이팅! 네,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좀 재밌는 재단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맛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퇴근하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진짜 거의 끝나갑니다. 정리하면 6시에 정리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있는 사람! 화이팅 하십시오.